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픽셀 던전이라는 게임입니다. 사실 저도 무슨 게임인지 모르니 로그라이크예요? 한번 같이 즐겨보죠. 무작위로 출현하는 적들과 아이템 그리고 함정이 도사되는 던전을 돌파하는 로그라이크 RPG. 아, 로그라이크네. 매 플레이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조심하면 한 번쯤 끝이다. 근데 오디오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자, 일단 가죠. 아우, 좋아, 소리 좋아. 기부 특전 배지 소개했는데, 시작해보면 알겠죠, 이런 게임. 아, 다 이렇게 있네. 저는, 뭐야. 잠깐 죽이겠습니다. 마법사는 특별한 지팡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다른 마법 막대를 융합하여 그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지팡이 계열로 싸우고, 지팡이를 융합해서 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근접 무기를 사용하거나 더 강력한 마법 막대를 활용할 수 있다. 마법사는 마법 막대 사용에 본격적으로 감정이 됩니다. 모든 근데 이거 한국어가 돼 있네요. 나 이거 아 그래요? 줄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정도만 하죠. 마법사가 마법 막대를 사용하면 본격적으로 감정이 됩니다. 모든 음식을 먹었을 때 인벤토리 안에 있는 모든 막대의 충전량이 1을 증가합니다. 사실 이거는 안 해봐서 구체적으로 나와도 모르겠네. 한번 이거 보죠. 도적은. 그림자 망토, 원하는 데 투명화 가능, 다른 영웅보다 던전의 비밀번호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사냥꾼. 사냥꾼 생긴 게 뭔가 투박한데. 게임 소리요? 이거 근데 배경음악이라서요. 아마 대사 같은 건 조금 더 크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하면서 하죠. 이 정도?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면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사냥꾼은 강화가 특별한 희귀한 부메랑을 갖고 시작한다. 사냥꾼인데 활이 아니라 부메랑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초사채 관련, 전 전사로 하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전사죠. 갑옷에 붙일 수 있는 부러진 인장을 가지고 시작한다. 인장은 바뀐 갑옷이 있고, 편션이 재생하는 방어막. 질럿이네, 프로토스네. 강화 수치를 옮긴다. 음식 먹으면 약간 체력을 회복한다. 그럼 음식 먹으면 원래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전사로 하겠습니다. 아, 수많은 영웅들이 당신의 앞서 도시 아래에 던전을 삼아왔습니다. 몇 명은 보물과 마법이 깃든 유물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대부분은 그 후로 영영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던전의 맨 밑바닥 아래에 있는 옌더 애뮬렛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애뮬렛은 던전 심층의 사악한 고대의 존재들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지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기운이 아래로부터 올라와 도시 가까운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도시는 당신은 도전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행운의 여신 여신이 당신에게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만의 몸을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결론은, 지금 뭔가 아주 마법, 보물과 마법이 깃든 보석,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데, 그걸 찾으러 간 사람들은 전부 전멸을 했고, 나도 도전을 할 건데, 나는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짓고 있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예, 남들이 뭐 증명을 한게 아니고, 제가 무슨 대단한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나는 남들이 뭐라고는 안 하는데 나는 내가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는 거네요. 굉장히 위험하네요. 가자. 이 던전은 도시 바로 위에 위치돼 바로 아래에 위치돼 있다. 다시 던전의 상류층으로 가려면 도시로 글이 왜 이렇게 많아? 바로 도시 하수구로 이어져 있다. 하수구의 무해한 생명체들은 던전 아래층에 올라오는 암흑 기운으로 위험해지고 있다. 도시에서 이를 저지하고 방어가 힘들어지고 있다. 어두운 마법의 기운이 강하지 않다. 이건 여긴 위험하지만 어두운 마법의 기운이 강하지 않다. 아, 되게 지금 상태로는 저기 알기 어렵네요. 일단은 도시 성의 지하라고 해요. 옛날에 포켓몬스터 에피소드 중에서 하수구에 있는 이상해 씨가 나 덩쿨채찍으로 사람들 막 납치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갈 수가 없다고? 난 나가려고 한게 아닌데. 아, 여기 이렇게 움직이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 가보죠. 이건 뭐야? 아, 대화선으로 가네요. 찍힌 가이드북. 소개. 환영합니다, 모험가요. 당신은, 가이드북을 읽으면은 모르는 거알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그런 형식이네요. 저번에 했던, 뭐더라? 던전 게임. 던전에서 죽기 싫어 같은 게임. 뭐 이런 거는 열쇠가 있으면 문을 열고 상자에서 아이템 모아서 뭐 특성 이런 것도 있고 재밌을 것 같네. 한번 가보죠. 한 칸씩 가서 가까이 가면은 반응을 하는 다트도 있네. 이건 뭐야? 세월이 지나 인장의 무늬가 많이 달아버렸고 중간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고향의 보물이 이 인장의
전사의 인내력을 돕습니다. 최대 체력과 더하여 추가 방어막을 얻는다. 여러 옮겨 이걸 던진다 떨어뜨린다가 왜 있는 거지? 아 교체할 수 있다는 건가? 인정을 붙인다면 뭐야? 아 이렇게 붙인다고? 아 일단 싸워보죠. 어딨어? 뭐 주먹으로 싸우네요? 아 아이템은 이건 뭔데? 당신 눈이 멀었다. 불구가 되었다. 당신 네? 에? 아니 아 뭐야 밑도 끝도 없이 대각선 때릴 수 있다. 아, 좋아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불구가 여기는 뭔데 또 던전 아닌데 지하 마인크래프트 집 같은 데가 있어요. 아 여기 또 아, 건너올 수 있구나 얘가. 제자리 대기는 안 되나 보네. 올라가자. 때리고 때리고. 어 근데 되게 잘 만들어져 있네.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게임을. 이슬병 비상식량 나우디주른 주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피지에는 해독할 수 없는 글귀로 가득 차여 있다. 이거는 아마 아이템으로 이렇게 감정 같은 걸 하는 것 같네요. 그 던전 던실처럼. 때리면 되겠죠 그냥? 아 좋아. 아 약하네 적들이. 그렇게 엄청 세거나 이러진 않네요. 뭐야 때리고 때리고. 아 대학선으로 도망가면은 올라나? 아 몰라 그냥 때려. 이렇게 빈병이겠죠 이거는. 비슬병 이슬을 넣어두었다 다시 먹을 수 있다. 이건 뭔데? 마셔보죠. 힘이 올라가네. 아 이렇게 랜덤으로 이거는 비상식량 음식 먹으면 체력 회복하고 오달 읽을 수 있구나. 나중에 읽어보죠. 이거는 인장을 떼어낸다. 이 감옷은 0에서 2까지 피해를 흡수하며 다른 게 10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고 나 능력치 같은 거 못 보나? 아 이게 덱이구나. 내 능력치는 이걸로 보는 건가? 아 이거네. 힘 11 경험치 6. 아 경험치 10마리 잡으면 업되는 걸로. 이슬 여기서 이건 그냥 물인가요? 죽게 생겼는데 저거라도 담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병에다가 그치 파밍 해석하겠습니다. 이런 류 게임은 초반에 좀 약할 때 파밍을 해둬야지 이득을 받던 걸로 기억을 해요. 뱀뿌리 씨앗 써야겠죠? 그리고 어 여는 모션도 오 야 뭐야 이게 뭐 좋은 건가? 나 지금 시작해서 모르겠는데. 골드 수치 배지 여기도 뭐가 있죠? 200원 있네. 일단 아마 상인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류 게임은 상인 보기도 좀 힘들잖아요. 슬픔의 씨앗 독이 발라져 있다. 아 나중에 별게 다 있네요. 이슬 먹었나요? 아, 먹어주고요. 온다. 대기 됐어. 어우 좋아. 올라가자. 이건 뭐야? 어, 뭐야? 아 함정이야? 아 주문서만 하나만 써볼까? 하나만? 궁금하니까. 이건 뭐야? 폭풍 덩굴. 이 식물이 자라게 해서 함정으로 쓰는 것 같네요.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이것도 한번 던져볼까? 어휴 자 던져. 아 소모가 되네. 맞으면 소모가 되고 안 맞으면 안 되고. 아 저 씨앗도 물약이 돼요? 일단은 주문서 한번 써보죠. 주문서를 내가 이거밖에 없네 왜? 벨카란 주문서. 일단 처음에 얻은 주문서부터 써보죠. 있습니다. 강화할 아이템. 이런 게임은 역시 방어구죠. 방어구 올리고 공격은 어차피 다른 스크롤로 되니까. 플러스 1이네? 뭐가 올라간 거야? 아 힘 제한이 내려간 거야? 아 피해도 올라가네. 네, 올라가네요. 오다리 주문서 두 개. 광란. 야 소리까지 나와? 때려줍니다. 대기하고 때려줍니다.
건강해졌으면 공격을 맞추고 피하는데 더 쉬워졌다. 레벨업. 레벨업이 되면은 변하는 게 없네요. 거의 열쇠 새 열쇠 하나 설정 메인 메뉴. 그건 좋은데. 물약 주머니. 이게 신기한 게 게임명이 영어고 게임 스크린샷도 다 영어예요. 나 영어 게임인 줄 알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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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14 이상이어야 된다. 아, 좋은 거 준 거네. 3단계의 무기야. 3단계의 무기. 스크롤 분노 주문서. 이거는 뭐야? 이거 보자. 마비 실명. 내가? 왜 이럴까? 당신은 배가 고프다. 먹죠. 아, 좋아요. 배가 고픈 게이지는 따로 표시가 안 되네. 아까 그 문으로 가서 다 나가겠습니다. 아, 연막탄이요? 자, 내려가서. 던전 2층 찢어진 가이드 쪽지를 얻었다. 아, 이거 탐색수 이런 거네.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나 비슷한 게임이니까. 근데 비슷한 게임이니까가 아니라 길이 없는데요. 아, 잠긴 문이요. 저 왠지 열쇠 소모할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열쇠 소모성 아닌가요? 두 개 있잖아요 지금. 아, 왠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데서 쓰지 않을까 해서. 아니네? 아, 열쇠가 층마다 다른가? 여기 좀 빼졌네? 얘를 던지고 어 들어간다. 던지고 어 해당 웹에서만 돼요. 아, 아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네요. 일단은 던져두죠. 이거 그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건 다 써주고 다트는 아주 뭐 이상한 상황을 대비해서 3개까지만 두고 좀 쓰겠습니다. 열쇠 있네? 식량 저건 함정이고. 맵이 되게 심플하죠? 보기도 편하고. 몬스터가 없던 데서 나와요? 예. 네. 던전을 오래 있으면은 나오는 것 같은데. 내려오고 대기하고. 어디가 대기. 아, 또 나오네. 아, 빨리 가야 되나 보다. 대기 대기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게임이 좀 이상한데? 경험치 많이 주네. 일단 이번 층은 그럼. 아, 2층 열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네요. 지금 세 열쇠 두 개 있네요. 그럼 몬스터 하나는 지금 이 맵에 있는 몬스터 하나라는 표시고. 야, 되게 잘 나온다. 원거리 무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이프 일단은 아껴두겠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여찰들 대비해서 열쇠 이렇게 뜨네. 이야, 퀄이 상당해. 이 어디야? 아무것도 없어?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네? 엽니다. 두 개 됐네요. 이슬 먹고. 이동했을 때 배가 고프다고 나오는데. 그냥 먹이 좀 아까운데 그냥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되나? 식량 먹이죠. 뭐야 얘는? 적인가? 반응이야? 반응을 안 하지? 적으로 뜨는 건 적으로 뜨는데? 던진다. 괜찮니? 오! 오! 뭐야? 잠깐만, 아! 윌키스!
아, 석상이야? 아, 건들면 안 되는 거네. 누가 봐도 저거는 솔직히 상인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새 게임 이렇게 하네요? 사, 뭔가 무기 같은 거 줄까 생겨서 돈도 500이나 있고 뭔가 말 걸어볼까 건드렸는데 아 이제 감이 없네요. 죽이면 좋은 장비죠요. 아 숙련이 부족했네요. 이게 선택한 면이 안 나오고 바로 시작을 하네요. 새 게임을 누르면 때립니다. 어이구 경험치 10까지 올린 여기 나오네요. 아유, 맵을 알차게 잘 썼어. 저걸 어떻게 아,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도 있나 본데 아니면은 뭐 공중을 끌어오는 그랩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두 명 있네요. 그러면은 이쪽에 맞춰서 얘를 부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지? 아 배도라지 차구나. 신비한 바늘. 어휴. 어휴 맛있다. 오 뭐야? 아니 뭐야가 아니라 얘가 뭐야 얘가 뭐야? 딜이 안 들어가는데? 때려보자 한번 더. 아 딜이 안 들어가네. 마법 들어가는 것보다. 잠깐만 오지 마. 아 이거 가다 몬스터 만날 것 같은데? 레벨 안 이어져요? 일단 씻고 가자. 어 큰일났네. 유령한테는 역시 찌르기형 단검이다. 아, 단검이구나. 이거 단검인가? 소검 음무기 같은 거. 그러면은 얘를 일단 달고 다녀도 아야 데임 세네. 야 가자. 갈 뻔했네. 근데 문이 없죠 지금? 아 생기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기는구나. 아 빨리 갈 수 있는 그거야? 가죠. 잠깐만. 하나 먹고 아 깨고 아 무조건 나오네 얘가. 확률이 아니네. 그럼 어떡해. 아야 잠깐만요. 아 이렇게 꺼지는구나. 이렇게 꺼지는구나. 아유 되게 빨리 켜진다. 아 한번 은신을 해보죠 도적으로. 보면 능력치는 일단은 똑같아요. 체력도 똑같고 인장이 없는 대신 은신을 할 수가 있네요. 은신을 한 상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뭐야? 충전을 하면 은신이 된다. 이런 식 시작만 다르고 전투력도 비슷하죠? 시작만 약간 다르네요. 풀숲에서 지금 이슬이랑 열매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안전하게 갈게요. 시범부터도 끝났고 이제 안전하게 뭐 좀 로그라이크면은 할수록 강해지는 그런 게 있나? 대기 좋아 철권 선호부터 좋아. 맵 다 뒤져볼게요. 아래 있는 것까지 둘인데 아래 있는 건 나중에. 아 온다 반응한다. 아 저기 아래 또 있네? 체력이 투척 데미지가 똥이죠? 됐다. 아 뭐 위험하다. 빨리 열쇠 열어야겠다. 돈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센데? 인장이 없어서 그런가? 은색 물약, 자주색 물약, 물약도 한번 먹어야 될 것 같고 열겠습니다. 아 아이템 좀 줘. 아이템 내려가고
이런 류 게임이면 붉은색 물약이 보통 최적 아닐까요? 아니 화상 물약이거나 해보죠. 마셔봅니다. 아 회복 회복. 아 좋아 좋은 물약이야. 이거 먹어도 못 이기겠다 그 전사들. 10대 집. 어우 레벨업. 25에 체력 5 올랐죠. 이게 다네요. 극혐이죠. 힘이 1도 낮았나 보다. 10이네요 지금. 전선은 11이었죠. 1이 오르면 회복은 달게 주네요. 다돈 건가? 돌았고. 아 일단 이슬 하나 챙겨서 나가야겠네. 석상이랑 싸우면 질 테니까. 아 그리고 가면 안 돼. 레벨업을 하게끔 좀. 아 아니 아니. 아 물량은 다 똑같아요? 아 잠시만요. 근데 옷이 어디 갔다. 옷좀 입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석상가. 아 스탯은 똑같아요? 비닐. 단단한 돌로 만들어졌으며 사용하면 방어구에 상형문자 새길 수 있다. 한번 새겨볼까요? 뭐지? 속박의 상형문자. 이 상형문자를 착용하면 자연의 갑옷을 감싸 피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박의 상 그러니까 자연의 갑주를 감싸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이게 뭔 소리죠? 해제한다? 뭐야? 입는다. 아, 자연애가 한번 해볼까요? 싸워볼까요, 그럼? 잡을 수 있겠는데? 아니야, 못 잡아. 아니야, 몰라. 고! 오! 16. 섬뜩한 암살자의 칼.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작은 물결 모양의 칼입니다. 가볍지만 다루기 어려우며 그만큼 쟤는 적중하면 치명적입니다. 4단계 무기는 사세 20의 피해를 입히며 심16 이상이 돼야 다룰 수 있다. 고속도와 정확성 감소하게 되지만. 아, 야. 도망치려 한다. 야. 야. 16 빨리 찍어야겠네, 힘. 스탯 같은 거 없나? 배고픔. 체력이 천천히 감소한다. 아, 매겨야겠네. 매기죠. 이제 문이 열릴 텐데. 아, 열리는 게 아니라 찾는 건가? 돌아서? 여긴 열쇠는 없고, 이동하죠. 몬스터를 하나 발견했다. 아, 위네. 아! 두번 클릭하면은 때립니다. 아, 얘는 약하니까 제거를 하죠. 두번 클릭을 해서. 잠깐만. 아, 잠깐만. 네 캐릭터. 빼자. 빼고, 대기, 때리고. 어우, 자연감추 좋아. 에? 9천 동안 지속된다. 하나, 둘. 좋은 거겠죠?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서서 싸. 괜찮네. 하나, 괜찮겠죠? 하나, 둘. 딜이야. 근데 죽겠다. 그래, 괜찮은데 죽겠다. 뭐야? 제발 안 돼. 조토 아니죠? 3이에요? 마셔. 몰라. 버프. 심한. 마음의 눈으로 볼수 있다. 이게 다야? 다행이다. 이거 뭐야? 뭐한 거야? 방금 뭐한 거야?
아 여긴 아니 깡이고. 아 싸움 안 되는데 체력 차네요 조금씩. 어, 차네. 아 자연 회복이 되네. 던져 일단. 던지고 싸우자. 싸워. 좋아. 어 사야. 빨간 거 빨간 거. 이거 뭐야? 어 어.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쟤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쟤 안 돼 안 돼 쟤 아니야 아니야 쟤 아니야. 이거 쓰고 가자. 어이 오 아 아 이거 뭐야 플러스 됐어. 뭐 가져왔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암회상물 부유 공중으로 띄어진다. 아 20턴 동안 그럼 공중인데 못 때릴 거 아니야. 아, 뭐, 공중도 때리네요. 에 대단한 게임이죠.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8이죠 이거. 아자자 아 설정 밝게 밝게 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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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 UI 아 뭐야 왜 이래. 효과음 크기 배경음 크기야. 됐다. 자 나가서 다시 이번엔 다른 직업으로 마법사 한번 해볼까요? 한 번씩 해보고 전사로 제대로 해서 한번 깨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깰 수 있으면 깨고. 자 마법이 없는데? 오 지팡이 은근 세네? 마법의 에너지를 흡수해 새로운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이게 마법사예요? 깡패인데 그냥? 좋아요. 뭐 마법사인데 왜 마법사인지 모르게 잘 싸우고 있어요. 나름 한 모금 많이 순간 다 낫는다. 야 별게 다 있네. 때리고 이동하죠. 세 명인데 다트도 없어요. 이건 뭐야. 충전 막대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은 장비는 안 돼? 이거 그냥 쓰는 거야? 해보죠. 와우. 충전식이면은 다 쓴 다음에 쓸 수 있겠네? 융합해보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어 좋네. 그럼 너무 사기인데? 법사? 충전식이면은? 너무 사기 아닙니까 이거? 어 이거 원거리로 이렇게 때리면은 어 충전되네. 어 좋네요. 이거 되게 좋네요. 어 사기인데? 얘는 기사도 그냥 잡겠는데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한 번만 쓰고 아까우니까 때리자. 좋아 적절해. 에 픽셀 던전이요? 영어인 줄 알고 안 했었는데 이제 한 번 들었었는데. 한국어네요? 아 잠깐만 어이 갑자기 딜 하향 모음 같은데? 업그레이더니? 뭐야 아 맞다 그분 아니네 카우날룬. 아 추천 받았습니다. 옛날에 한번 찾을 때 듣긴 들었는데 그때는 영어 게임인 줄 알았어.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나? 어떻게 되더라 얘네? 아 시간 지나 없어지네.
야. 14임이야? 좋은 아이템 떠도 끼질 못하고 매번 죽어서 불안한데 가겠습니다. 열쇠가 두 종류예요? 체력은 많으니까 일단 싸우겠습니다. 수정 열쇠네요. 쇠 열쇠랑 아 열쇠가 두 종류네. 쇠 열쇠로 열지 일단은. 이건 뭐야? 아 문이 막혀 있구나. 기술. 어 통해 사기야 사기야 사기야. 법사가 사기야. 청갑주. 어 이게 단계를 밟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이라서 못 쓰나 보네요. 식물도 좀 써보죠. 네, 나 지금 너무 힘든 지금 많이 고통받으니까 드디어 요령 잡고 식물을 아 RPG구나. 아, 퀘스트 이렇게 나오네? 반갑네, 없어요. 한때 나는 당신처럼 자신감 넘치고 강한 모험가였네. 하지만 난 추악한 짐승에 죽어버렸네. 그래서 난 이곳을 떠날 수 없지. 복수하기 전까지는 악취나는지를 죽여줘. 놈이 내 목숨 뺏어갔으니. 놈은 이 바닥을 돌아다니며 오물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어. 악취나는 구름과 산성 이빨을 조심해. 그리고 산성 공격은 물을 씻어낼 수 있어. 아. 그니까, 이걸 가면은 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이거를.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뭐야 얘는 그 일반 법 아니야? 어이 온다 아 이거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아 뭐야 아 강아지 모습 두 개나 있었네? 감정은 아이템 자자자자자자 돌아갈래 아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악취나는 지잖아 얘가. 아휴 설마 또? 아 그치 아휴 아 좋았다 강아지 문서 3개니까 이거 책이 지금 힘이 경험치 정도면은 그냥 쇠에다 하죠. 네, 이거 뭐야 지금 독구름을 생산한다. 착용자를 포함한 모두가 위험하다. 아 착용자가 위험하면 좀 곤란하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밑도 끝도 없이 보내면 어떻게 깜짝 놀랐네. 이거를 강화시켜주죠. 뭐 강화하면은 제한 내려가는 게 아니야? 물리피해 못지않게 마법피해도 저항할 수 있다. 이야 아 자자자자자자 아 힘 14 무조건 찍어야겠다. 무조건 찍는다. 무조건 찍어서 내가 이거 반드시 쓴다. 항마의 사슬갑주 물약도 먹자 마시자. 공중으로 날았다. 어쩌지? 나 쟤랑 싸우면 질텐데? 7인데 나? 아 살자 여기서 그냥 살자! 살아! 그치 이 정도면 괜찮네 좀. 어 때릴까 그냥 때리자 제발 한 번만 더 그치 아
아 미쳤나봐 진짜. 아 그만해. 한 번 더. 여기서 한 방에 죽으면 돼. 어우. 가지 말자. 살자. 검은 머리 파브리가 될 때까지. 배 안 고프니? 이렇게 오래 대기하는데? 문만 열어볼까 살짝? 아 갈 수 있다. 위도 열자 위도. 내려가는 길이에요. 일단 내려가는 길 확인했고요.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똥색 물약이 똥물이다. 한 번 더. 아 좋아. 이 소리 있었지 나한텐. 똥물. 아 이것도 암의 색이네. 힘 상승. 아 좋아요. 와. 야 달달하다. 아 이제 풀피네요. 아 잠깐만 미쳤어? 아 잠깐만 나무 센데? 잠깐만요. 힘이 레벨업하면 안 오르네. 체력만 올라가네? 아 그러면은 얘는 전사가 아니니까 밥 먹어도 안 올라가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턴을 돌지 말고 여기 싸우자 그냥. 좋아. 좋아. 어 레벨업하면 좀 제일 세지나 보다. 힘포만 올 그 포션으로밖에 못 올려요. 아 큰일 났네. 그러면은 포션을 세 개를 더 먹어야 되네. 야 쟤는 뭐.. 아 쟤 난.. 아 난 진짜 잡고 싶은데? 그러면은 밥 먹고 대기하죠. 그냥 딴 데 갔다 오자. 갔다 와서 강해져서 돌아오자. 강해져서 돌아간다. 뭐야 이거. 어메 잠깐 나 어디야. 이게 뭐야? 오! 쏘고? 뭐야? 왜 스스로 견적을 한대? 오, 뭔가 세진 것 같죠? 나 장비에 그럼 능력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왜 물음표가 떠있대, 근데? 나 저 악취 나는 장비 입으면 죽지 않을까요? 이게. 아! 아 섬암검. 어 좋은거다. 일단은 마신거라서 얘를 잡아야 되는데. 아 됐다. 3개면 충분하겠지. 한번 두번 조졌다. 아니야 문제없어. 어 뭐야 이거. 섬수탄 더크 프로세스필. 어, 이거 착용해도 지팡이 쓸 수 있어? 아니잖아. 마타니 지팡이 따로 쓰는 건가 보다. 지팡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더크. 야 대단한데. 아 이렇게 어, 너무 좋아. 잠깐만. 아 대각선도 안 돼. 벽이 있으면은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내가 너무 멍청했다. 뭐야? 뭐야? 아, 이 센데? 잠깐만요. 어, 치유 물량. 들어와. 어디 있었어? 어디 갔어? 뒤질라고. 치유 물량. 어, 좋아요. 강화가 한 단계 내려가요. 뭐 내구도도 있어요? 아, 그렇게 디테일한 게임일 필요는 없는데. 어 저기 바늘 있다. 아, 이 위치는 괜찮은 것 같다. 아니 안 괜찮은가? 아니야. 좋아. 겸치는 오 500원. 아 돌아가자. 가자. 어 뭔가 파밍 잘 됐네요.
새깁시다. 우린 하자. 감정을 해야 돼? 아, 그럼 여기다 새기자. 다음에 지금 쓸 거. 저 좀 봐서 안 돼, 또? 아, 되는 게 없네. 여기서 해. 어쩔 수 없지, 뭐. 아, 이것도 자연갑주 됐네요? 저거 안 좋은 거 같은데? 유동적으로 쓰시는 게 나은 거 같아. 얘한테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쏘고. 얘가 원래 이렇게 센 애였구나. 쟤 어떡하죠? 심자. 간다? 아, 진짜 안 터졌어? 아, 둘러서, 어! 아, 제발 안 돼. 진짜 한번 봐줘. 아, 공포. 킹과 댐프로 공포. 아. 돌아가다 섬광 맞겠다. 저거 맞았다. 마크 안 뜨죠? 그리고 안 떠. 가자, 어디 갔어? 좋아. 적절해. 레벨업. 35. 야, 체력인가? 힘의 물약 먹자. 마셔. 때립니다. 착용. 배고프다. 오, 다행이다. 저거까지 미믹이면 너무 심했지. 이제 마법이 별로 안 세네. 마법 쓰니까 두 칸씩 와. 아, 악차 안 돼. 악차 안 돼. 아, 너 위험하다 저거. 진짜 너무 위험하다 저건. 정말 위험할 때 막대를 충전시켰다. 큰일났다. 이거 뭐야? 충전이야? 뭐야? 담배과. 아, 뭐 한 거야? 지팡이. 좋아. 싸 죽이고 충전 끝났네? 그래, 싸. 잡습니다. 아, 악취나는 이것 때문에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악취가 하드캐리해서 좋아. 1열로, 그래. 아, 뭐, 얘 날 수 있구나 보다. 8이지? 됐어, 그거 잡아 그냥. 가자. 뭐야? 뒤에서 오면 위험하거든요? 팔이 봐야 돼요? 문 안으로 들어갔나? 그래, 때리자. 좋아! 뭐야? 아니야, 이 배고플 때 먹자. 아, 잠깐만. 아, 일단은 마법. 한번 더. 좋아. 새 배지. 배지는 뭐예요? 배지는 뭐죠? 언제 알게 되겠죠. 때리고. 아, 한 방에 안 죽네. 야, 왔다. 쏴. 독. 극혐.
자자자자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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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도전과제예요.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시자. 나한테 불이 붙었어? 지금 도각치가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연소. 어 좋아 좋아 독이 연소해줬나 보다. 재료 담배과. 아 일단 가자. 이게 뭔 일이야? 이거 뭐야? 직화구이가 왜 기어나왔어? 어 좋아 좋아. 아 아 여기까지 보고 그냥 돌아가죠. 내려가죠. 아 뭔가 좀 위험할 것 같네. 5층 이게 뭐야? 보스방인가 보다. 오, 야! 대박. 근데 되게 세다, 얘. 잠깐만. 자, 타임.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자, 자, 자. 층이 잠겨있다. 배고픔이 증가하지 않고 굶주림 피해가 입지 않습니다. 2층 보스를 물리치거나 나아가지 않는 이상 재생 효과는 멈춥니다. 어, 재생 안 돼, 그럼? 진짜 안 되네? 큰일 났네? 아, 얘는 찬다. 어디 갔어? 나 갈래. 물에 씻어내야 된다고? 아, 물 없네요. 가져 그냥. 몰라요. 있다, 물 있다. 먹어, 먹어, 먹고. 아, 챙기고. 이거는 임급이론. 저건 나중에 쓰겠습니다. 어디 될지 모르니까. 잘가. 오지마, 다시 오지마, 다시 오지마. 너무 세지. 아, 제가 보스야? 아, 얘가 보스구나. 큰일 났다. 아니야. 가자. 아, 제일 잡는 거네 이게 게임이. 뭔가 세다 했더니. 어? 이거 풀피 되는데? 어떡하지?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체력 채워서 오잖아요. 나는 체력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 가야 되나 그냥? 어! 탄성으로 안 죽으면 공포 계속 떠서 이길 것 같은데? 아 제발 공포. 공포와 분노. 좋아. 아야 그만 채워. 어 자, 그럼 마지막 찍어 한번 해보죠. 사냥꾼 해보... 아, 예? 15층 보스 깨야 돼? 전사로 하죠, 그러면은. 전사는 먹은 것도 차고 초보자에 맞는 직업 같으니까. 인장이 없네? 인장 어디서 봤니? 전사 한 거 맞죠, 내가? 인장 어디 갔지? 아, 가까울수록 잘 맞는다고? 인장이 없네? 인장이 없으면 전사의 의미가 없잖아. 일어난 다음에 싸워주는 이 매너. 열쇠가 이게 하나가 아닌가? 무슨 맵에 네 마리가 있어, 쥐가. 기다려. 때려. 뭔가 세다 근데? 세다? 뭐야? 티와즈룬 읽어보죠. 강화 아이템. 아, 방어. 아, 좋습니다. 어, 괜찮네요.
괜히 뭐 하지 말고 이것만 입자. 당겨서 때려잡고 때려! 때려! 아니야 위험해. 저거 위험해. 저런 거 건들면 안 돼. 맞나죠? 마법 막대를 충전시켰다. 아, 또 이러지 마 제발. 한 칸씩 천천히 가. 그래. 아우 레벨업. 공격을 맞추고 피하는 게 더 쉬워졌다. 레벨업을 해야지 더 쉬워지는구나. 이건 뭐야? 태양초 비명초 보죠. 아 순간이동이야. 치료효과를 할 수 있다. 아 괜찮네. 아 나 이슬병 있네. 가자. 야 전사가 확실히 안정적이네. 뭔가 느낌이. 어우 좋아요. 뱀뿌리 씨앗. 뱀뿌리가 석박이었나? 아 자연의 갑주를 감쌌나. 괜찮은 거네 그럼. 열어줄래? 좋아요. 돈이 다네. 아이 별로네. 상점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나서 몇 번을 죽었는데? 대각선. 자 찾죠. 문. 문. 여기네. 물고기가 있네? 얘도 여기 가면 때리겠죠? 여기서 그러면 얘랑 싸우면 되겠다. 좋아요. 지금 내가 때릴 수 있겠죠? 물에 있다고 못 때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그네요. 이게 좀 세다? 잠깐. 이상한데? 잠깐. 깜짝이야. 뭐야? 아, 잠깐만. 나 지금 못 잡잖아. 깜짝. 아씨. 착한 놈이었구나. 아, 진짜 얘기를 해야지. 못된 놈인 줄 알았네, 씨. 자연 치료. 대기하면 되나? 된 거야? 배고픔. 아니, 이거 먹자. 느려졌어? 큰일 났다. 아, 제발. 아니야, 살아. 벌써 산성 덩어리야? 물에 씻을 때 물로 가면 되죠? 그냥 물에 싸우자. 뭐 던질 거 있어? 자연갑주로 감싼다. 쟤는 내가 이길 것 같거든요 솔직히. 물로 일단 들어가서 싸워보자. 좋아. 뭐야. 아, 유령섬 도와줘. 구경만 하지 말고 그래. 아 좋아. 고맙네. 지가 살면서 쉴 수 있어. 아이템 중 하나를 가져가게. 무기 주세요. 어떤 미친 유령이 메이스 쓰냐. 아니. 아. 아유. 아 도라지 맛없어. 잘 가게 모험가요. 된 거야? 자연주 된 거야 뭐야? 아, 이건 뭐 금방 수가 패고 전사기 때문에 이래봬도 유령 나면 못 잡거든요? 손 안 되겠습니다. 죽어 씨. 죽어! 적절해. 나 체력 없어. 먹자. 아. 이거 뭐야? 아, 순간이동! 잘 있어. 갈게. 저분 눈 뜬 것 같은데? 너무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 일자. 이거 하자, 그냥. 이거 하고. 당장 쓸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장 살아야 되니까. 아, 2에서 4까지 피해 없어. 아, 좋아요. 천오시면 어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하리?
적절합니다. 사실 내가 저 감옥 기사를 지금 쓰러뜨리고 옷을 받아도 못 써먹을 것 같거든요. 아니 꽃이 안 터져! 왜 그래 진짜. 맞아. 아니 기절꽃을 던졌는데 왜 안 터지는 거야? 아 내 자리에 놓고 한번 도망갈 걸. 아 이게 다시 밟아 터지나 보네. 자 이동하죠. 뭐야? 베비를 화염초 씨앗. 화염초는 불태우는 거겠죠? 이번에도 인장이 없네. 인장을 한 번만 받는 건가? 병이 없구나 내가 지금. 아싸즈 동해요. 인벤토리에서 정화할 아이템. 아니야 정화할 거 없어. 나 사용하지 않아도 저 좋은 게 나왔는데 왜 안 돼. 좋아요. 열고 이동하자. 쭉쭉 식량 많이 했다. 먹고 먹고 아 가자 가자. 아 불안하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상점 또 왜 저래. 색깔 왜 저 따위야. 불안하게 까볼까? 뭐야? 토파츠 반지? 열쇠가 필요하다고? 이게 뭐야? 뭐죠 이게? 변하는 게 없는데요? 옷 좀 벗어야겠다. 어 더워. 뭔 짓을 한 거야 대체? 어 좋아. 레벨업 열쇠. 열쇠 생겼다. 비늘로. 아니 비늘로. 색이죠? 에이, 무게색 갑주의 색이겠습니다. 못 생겼어. 전위에 공격을 받을 때 전기 에너지를 발생한 사용자의 피해를. 아이씨. 내 피해를 입는 대신 막대를 충전한다고? 아 이딴 걸 이딴 걸 주우면 어떡해. 막대가 없는데. 막대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가죠. 때려주는 기능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이제 맞으면 데미지만 더 들어오는. 아무 성과 없이. 어떻게 자고 있는 거 때리자마자 반응하냐? 자동인가? 화염초 씨앗이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해피 반지야? 적들이 사용자를 발견한 공격은 어렵게 만듭니다. 어우 야. 잠깐만요. 노래가 이상해. 저하된 반지. 아 별게 다 있네. 저주받은 반지도 있나 보구나. 뭐야? 왜 이래 여기 색깔. 아 힐초네 힐초. 아 뜨는구나. 아 배고픔. 아 지금 맥이 아까운데 먹어. 꿀템이네요.
뭐야 이거 왜 이러지 땅? 불안하긴? 아 상관없는 건가? 뭐야? 어? 육척봉 아 뭐야 지팡이 아니야? 데미지는 이따 봐야 될 거 그러고는 아 이렇게 아프게 때려 2에서 12 2단계 무기다 1단계 무기로 피해를 일부분을 막을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아이템 창에서 방패를 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인가? 나 그렇게 안 보이는데? 됐다 아 좋아 배불샷 나쁘지 않네요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소월의 룬 뭐야 저거는 먹고 태양초 씨앗 회복이죠 좋아요 써볼까? 이게 뭐야 강화할 아이템 아 반지로 되는구나 반지 할걸 아 마법막대 좀 그만 망할 매직스틱 저거 좋아요 레오 파겠는데? 내려가죠. 다 간 것 같네요. 어, 뭐 있다. 레벨용이다. 아! 냉동 지고기. 어, 이거 센데. 어, 좋아요. 3층. 아까 법사가 그다지 인장이 없다. 인장을 주워서 박아야 되나? 어 힘! 몇이야? 아 11이야? 아아 치킨 가이드북 쪽지 야 가이드북을 이렇게 준단 말이야? 실패에 대처하는 법 도망치세요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내리자 이대로 가면 보스 못 잡겠는데 호박색 물려 아 똥파리다 큰일났다 어 적절해 잡아 아 방어력이 좋긴 하다 좋아 방어력 좋아 굶주림 먹어주고요 똥물약 하나 먹을까? 아 냉동이야? 그러면은 이거 안 주고 나오면은 독이 무슨 계속 들어와 와 완전 방귀 신지드네 어 이거 무쌍하는데 너무 세진 건 아니고 실력은 차곡차곡 다네요 하얀색으로 살짝 나왔던 게 아마 실드인 것 같네요 어,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붙어 있는 건가 여기 이미 실드가 아 부러진 인장에 붙어있어 아 이 실드가 있네 그러면은 내가 참고를 한 상태네 눈치챘다 함정에 어 이거 먹자 가능하면 사례 모랩까지 어 여기 먹고 가서 사례 5렙이 가능하다면 5렙까지 찍고 싶어요 미션 주는 애까지는 하얀은 미션이죠? 뭐야? 파스티? 감지 전통 음식을 어디서 줍는 거야? 좋아! 어 되게 넓네 아 쟤 나 쎄서 싫은데 쟤는? 아, 하나 쓰자! 던지죠? 아... 여기다 던지고 이리 와봐! 잠깐만 그치! 나 간다 불 꺼질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야, 이래서 저기 있던 거네. 야, 좋다. 점심 많이 먹었죠? 근데 불씨앗이 약간 쓰기 많이 어렵네요. 어렵네요, 많이.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불력을. 잠깐만요. 회복철 아껴두고 이렇게 합성. 아, 랜덤인가 보다, 그냥. 다 만들죠, 뭐, 아직. 저거는 두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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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오케이. 가죠. 다음 층에서 보스죠. 조심해야겠다. 다음 층 가기 전에 반드시 회복하고, 이슬병 풀로 채워서 때려잡겠습니다. 어떡하지? 얘 센터 상대할 수 있나? 지는 상관없는데. 때려. 좋아. 대기. 때리고. 때리고. 때려. 좋아요. 아냐. 열쇠. 와우. 라구주. 강화. 들어가자. 철갑주급이구만. 이거 뭐야? 저주를 즉시 해제한다. 저주는 아직 안 걸렸어. 이건 뭐야? 유독가스. 던질 수가 있다. 야, 좋은 거. 어메 좋은 거 이거. 여기 돌파하고. 근데 슬라임한테는 독이 안 통할 거거든요. 해보니까. 이거를 던지자. 혹시 독다 꺼졌니? 하나, 둘, 셋. 아, 음식. 파스티. 아우. 아, 독돌. 또 그렇게 거기 건너도 되냐? 독이 많이 아파 보이는데? 됐다. 아, 안 됐어. 뭐 이렇게 안 꺼져, 독이. 감정원 아이템. 되게 잘 잔다. 변화의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정화하자 그럼. 괜찮아졌네요. 육축봉. 다음에 힘 포션이 나오면 쓰고 군청생 물약 하나 먹어볼까? 제발. 보호막이 날 감싼다. 아, 제발 이러지 마. 뭐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아, 물량이 죽었어. 너무하잖아. 아, 진짜. 빠르게 전투로. 근데 전혀 성장이 없네요. 게임이. 약간 내 취향이 아니네요. 나는 어떻게든 깰수 있게끔 성장해줬으면 좋겠는데. 죽으면 약 게임이 끝나면은 약해진다는 한 번에 불장난이라는 이 컨셉 좋지 않습니다. 내가 롤을 싫어하는. 아유 남아줬으면 좋겠단 말이죠. 좋아. 열고. 뭐죠? 와우. 괜찮아 보이는데. 저건 필살기인데, 진짜. 물약 함부로 먹지 말아야겠다. 물 같은 데서 먹고, 이제부터 좀잘좀 하겠습니다. 너무 대책 없이 했네요.
던져볼까 물약을? 어 뭐야 뭐야 던지면 돼. 마비 물약이야? 아 던져야겠다 이제 앞으로는. 아 물약을 내가 먹지 말고 던져야겠네. 갓겜이야. 먹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먹어요. 돈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나중에 뭐 여신상 같은데 소원 빌 때 그렇게 쓰는 건가? 어우 이 줄은 라이도 뭐야 어디였어? 여기네. 가자 내려갑니다. 이번에 5층을 클리어하고. 아니야 어 무기다 던지고 저렇게 맥없이 날아가다니 당황스럽네. 힘상승 물약 같은 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한번 먹어볼까? 아 투명한 그런 거 말고. 아니 그게 뭐라 이 힘 포션이나 체력 포션 나올 때까지는 제가 먹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먹을게요. 뭐 어디 갔어? 이거 길 없어? 뭐야? 뭐야? 잠깐만요. 뭐야? 안 떠. 설마 내려가는 게 정답인 건가? 에이, 지랄. 그럴 리 없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오래 걸렸다. 붉은 물약, 한번 물약 감정을 먼저 다 하죠. 마시자. 힘! 예스! 얘도 힘 들어가? 아휴. 힘 물약 찾았으니까 이제는 던지기 위주로 하겠습니다. 체력 회복도 던질게요, 그냥. 첫 번째 선빵으로 던질 거기 때문에. 힘 물약만 난 지켜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슨 영이야, 둘 다! 장난감을 던졌나? 딜 0이야. 아, 그 이쯤 싸워야겠다. 아, 잠깐. 그렇지. 아, 이거 졌으면은 음식 먹고요. 써볼까? 감정. 뭐야? 아, 그냥 소금이네? 감정 해도? 이거. 아, 지들끼리 싸우게 한다. 막타만 치네. 어어! 내 막타. 좋습니다. 가자. 아, 오셨어? 문을 바로 앞에 두고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무조건 1대1이. 예, 네, 알겠습니다. 상벤트 뭐죠? 흡혈템인가? 막 그 뭐냐 스펠런키처럼 던져. 3레벨 3층에 3레벨 좋아. 여기서 1레벨 하고 다음 층에서 레벨. 아 너무 레벨업이 안 됐네. 내가 레벨이 왜 있다면죠? 좋아. 쥐는 잡고, 네, 쥐는 잡고. 쟤는 던지자, 얘는 던지자. 던집니다. 아, 무약 쏟아지면 내가 감정을 못해? 아, 잠깐만. 아, 뭔 경우 얘기해? 아,
제발. 그치. 아니 미친 게임아. 죽어 나 죽어. 아 그냥 그 능력만 보려고 그랬어. 능력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감정 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뭔지 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망했다. 가자. 대기. 좋아 얘부터. 아 쟤 얘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 딜이 약하지 얘는. 아, 딜이 약하다 약하다 약하다. 얘 고딜이다. 좋아. 적절해. 경험치 안 주네 근데. 경험치 안 주는 건지 내가 경험치를 못 보는 건지. 피라냐는 위험하니까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얘네 정도는 괜찮습니까? 아 쟤가 더 위험해. 얘 어떡하지 나? 여기다 던지고 이동하면은 됐어 됐어! 아니 된 게 아니야 잠깐만 기절 한 번밖에 안 해? 아 이거 던집니다 이거 던지기 용으로. 아 필요 없는 거죠? 아니 무슨 맵 이러냐. 아 갑주야? 어쩌라고 이런 거지? 이건 뭐야 아, 치유물약이야? 아 좋네. 아 진짜 못 이기는데? 경험치 일단은 사냥하면서 음식 좋아요. 사냥도 좀 하면서 저쪽 피라냐 한번 잡아보죠. 예 1대1로 해서 피라 너무 세다 근데 얘. 말이 안 되잖아. 아 장난하나? 자존심을 걸고 파괴하겠다. 어씨, 쓰레기 게임 이거. 갑주는 어차피 못 입을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힘이 안 돼서. 힘이다. 똥파리 사실 괜찮은 것 같고 한번 비행 포션이 있다. 좋아. 경험치 주세요. 3경험치 좋습니다. 이 분산 출산한 애들은 안 주고 쟤만 3. 딜이 약하네. 튼튼하긴 한데 쥐보다 약하네. 투명한 물약이야 저게? 아 투명화로 갖고 오면 되지? 야, 갓 킹. 자. 저기도 문이 있네. 일단 저거 먼저 깨자. 아니야, 이제 저거 먼저 못 보자. 너. 투명아, 먹고 갔다 오다가 죽진 않겠지? 가자. 죽고. 도망가자. 아 적절했어. 16이야? 한참 남았네? 폭탄도 아껴 둘게요. 하얀색이야? 별로 안 쎘죠? 됐어. 기침이 채찍이 안 나와. 채찍이를 하고 싶어. 뭐야? 아 진짜 이러지 말자. 못 잡잖아. 아 진짜 이러지 말자니까. 일단 이거 먹어. 먹으러 가. 먹어. 먹고 죽고. 딜은 쓰레기야. 이렇게 하자. 어디야? 알비노 지었어? 이제 잡자. 아, 빨리 잡아, 빨리. 아, 왜 이렇게 잘 피해? 때리는 것 봐. 졸라 극혐이야.
무조건 첫 타를 맞습니다. 한 마리. 어, 좋아요. 4층이에요. 여기서 레어프하고 내려가면 딱일 것 같은데요. 좀 채워서. 이슬 있나? 이슬이 하나도 없네? 대기하고, 대기하고, 어디 갔어? 이렇게 나오면은 잡는다, 그냥. 아, 지금 딜도 안 들어가는데. 아, 물약 좋아요. 치유 물약 너무 좋아요. 포탈 아껴두겠습니다. 어, 뭔가 좋은 거 막 얻는 것 같은데? 자, 내가 이거 읽어본 적 없는 거죠? 아마 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식량 있고, 음식도 두 개 있고, 이슬에, 이건 뭐야, 이거 언제. 이게 뭔 경우죠? 뭐야 이거 뭔데? 이게 뭔데? 일단 배고프다니까 밥 먹이겠습니다. 지르기. 어! 이걸 왜, 이 짓을 왜 하는 건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짓을 왜 한 거야? 새겨. 뭐야? 아, 투명가요? 괜찮네, 나쁘지 않네. 좋은 아이템이 없었어요? 어머, 저런. 나 갈래. 나 갈래. 갈래. 때려! 어, 성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는 거 다음에 찌르면 죽을 텐데? 왜 있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쉽지? 이겨야 돼? 보직이면 안 돼?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어, 딜이 안 들어온다? 좋아요. 아, 이제 뭐, 다 잡는데? 아, 딜이 안 들어오네. 적이니? 아, 이상한 거 두 개 있다. 일단은 당신 무언가 눈치챘다. 난 눈치 못 챘는데? 기괴하네. 아, 던져야 되는데. 일단 얘는 잡을 수 있으니까 땐 잡고. 아, 경험치 많다, 경험치 많다. 오, 찍겠다. 자연 회복되는 속도. 야, 좋네. 되게 좋은 거네요, 그럼. 쟤 던져보자. 물로 가. 빨리. 뭐야? 팔이 왜 저래? 감정이야? 한번 읽어볼까? 저주. 공격자의 에너지를 빼앗아서 사용자에게 전해줍니다. 별별게 다 있네. 던져볼까? 안 갔어요. 아, 냉동이다. 이 게임 너무 무섭다. 나 근데 힘 물약이 필요한데? 아, 체력 회복 물약 두 개네? 이기겠네, 그러면 이거면, 이 정도면. 체력도 지금 레벨 5라서 40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세요. 이게 뭔 개판이죠? 이게 뭐야? 거대한 벌을 담고 있습니다. 꿀단지 벌이 들어있다고? 예스! 오우 예! 무기 없어? 그치 장착해.
그치? 이거 뭐야? 아 됐다 가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지금 입고 있는 이게 더 안 좋죠? 넘기겠습니다. 보스 아이템이에요? 야 보스 던지라는 거죠? 슬라임 뒤졌네 이제. 크, 이렇게 아이템 잘 써서 어떡하나? 이제 폭탄도 필요 없겠네요 이 정도면. 내려가 장비하기. 아 나 여기서 체육 가야 되는데. 체육 갑니다. 아 회피의 반지야. 좋은 거 아니야. 짱 좋은 거 아니야. 잠깐만요. 배가 고프네 지금. 먹고 가자. 내려가고 여기 보스 방이죠. 아 체력이 너무 없다. 이게 아니라 강화 무기? 아니야 몸에다 해. 뭐야 아이템 레벨 3 달성. 아 3에서 5까지 좋아요. 아 가자 천둥아. 씨앗도 좀 써서 풍덩쿨 회복시켜주는 거 없나? 나한테 끌고 오게 한다. 써보자. 읽고 때려. 먹어. 하나 마셔. 회복이 더 빨라. 보스 별거 없어. 32들은 안 돼. 24들 안 돼요. 그 딜은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딜이에요. 뒤져 좀. 좋아. 뭐야 퇴수돼? 두 번 0이네. 야 이게 맥 빠지는 말을. 아 잡았습니다. 어 나 32들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 아 좋아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보죠. 좋아. 수년 전 이곳에는 악질 제도들을 수용하기 위해 감옥이 지어졌습니다. 엄격한 통제 속에서 온 땅에서 온 악랄한 제도들이 몰려와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어둠의 기운이 아래에 돌아오르기 시작했으며 제도들은 가수들의 마음이 약하게 충분해서 자리에 혼돈에는 뭐 해결책이 감옥에서 아예 봉쇄되고 뭐 이차저차해서 새로운 맵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재밌네요. 되게 재밌게 즐겼습니다.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즐겁게 즐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픽셀 던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유 재밌었네요. 자 그럼 이만 뿅.